네, 여러분들 여기는 개그본 스튜디오예요.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네, 말씀드리면요. 잠깐 좀 따라 나와 주시면 밖에서부터 좀, 한 번도 안 오, 지방에 계신 분들 때문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오늘 최초로 공개해 드릴게요. 저쪽에서 올라가 봐요.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가 G 카페라고 돼 있죠? 오늘 이상호 기자님께서 개그본 1주년 행사를 여러분들 여기가 여러분들 개그본 스튜디오고 우리 개그본 1주년 축하드립니다라는 지금 환들이 좀 왔습니다. 왔고 이렇게 딱 들어와요. 보안 시설들 되게 잘 돼요. 저희는 아무나 못 들어오고요. 지문 인식을 통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요. 따라오세요. 들어오시면 저희는 아무나 못 들어오고요. 예, 발열 체크를 해야 돼요. 체온 측정 중입니다. 정상 체온입니다. 네, 정상 체온,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를, 그리고 저희 현관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여줘야죠. 김대중, 노무현, 이 상이 보이고요. 저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잠바가 들어와요. 저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예, 잠바가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두워. 이런 화면이고 예,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개국본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못 오시는데 코로나가 없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기 앉아갖고 커피나 차 마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카페 같이 만들어 놨고 이게 이상호 선배님의 작품이에요. 예, 봉초 이상호 선생님의 이상호 선배님의 작품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 게타벅스라고 하죠. 예, 스타벅스가 저기 앉아갖고 예, 멋좀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밖에서 방송을 할때 화면으로 볼수 있는 저희 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밖에서 보는 스튜디오 화면. 예, 밖에서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현재 이렇게 예, 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커튼이 어쩔 때는 블랙 색상으로 하고 어쩔 때는 좀 밝게 하려면 뒤에 저희가 배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카메라 장비 그리고 요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게 라이브 공연을 위해서 스피커를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오시다 보면 이쪽은 거의 우리 중요한 책들 문재인 대통령님 저서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책 그리고 시민들이 보내준 책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기념품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 각종 그 서초항쟁 때 있었던 그 여기 안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사람 사는 재단 시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 이니 시계, 그다음에 그 청와대 컵뭐 이런 기념품들이 있고요. 여기는 서초항쟁 최후통첩 우리 딴지 회원들이 만들어준 거,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액자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가 안녕하세요. 게타벅스입니다. 예, 게타벅스 마음껏 뒤에서 드세요. 찍어요. 네. 뒤에서 앉아 계시면 좋은 공기 마시고. 게타벅스 여기가 게타벅스입니다. 여기 오시면 금액은 무료입니다. 저희 개국번 오셔갖고 언제든지 비싼 커피 드시 마시고요. 진짜 좋은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여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시면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죠. 여기가 저희가 오시면 웬만한 저는 늘 우리 시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늘 길바닥에서만 우리가 고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좀 있었으면 좋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카페 공간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우리 여태까지 방송 참여해 주셨던 여기를 보여줘요. 이쪽에서 찍으시고 네, 거기서 찍어요.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 박원순 시장님의 사인, 그다음에 조국 장관님의 사인. 조국 장관님 사인도 있어요. 이거 처음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장 기자님뿐만 아니라 최민희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 전우용 박사님, 김민석 의원님,
예, 여기 국보 1호는 박원순 시장님의 사인과 조국 장관님 사인, 뭐 그런 게 있어요. 조국 장관님 사인을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저희 직원들 사무실이니까 굳이 제 방은 없어요. 예, 저는 사무실이 없고 그냥 밖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사무실은 처음에는 여기가 제가 혼자 쓰는 방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혼자 쓰는 방이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실을 전부 직원들에게 주고, 저는 그냥 밖에서 업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일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저 뒤를 좀 따라와 주시고,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제 촛불 갤러리.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좀 뒤에서 저를 줌으로 찍어요. 뒤에서 땡겼다 풀었다. 여기는 나머지 우리 출연자분들의 사인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1차부터 6차까지 어떤 촛불 집회에 따라오시고, 여기는 우리 시민들의 액자가 이렇게 여기도 비춰주시고, 중간에는 사진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1주년 기념으로 해갖고 새로 세 단당을 해서 사진들 좀쭉 보여주세요. 쭉 보여주시고, 밑에 사진들도 좀 보여주시고. 오시면서 여기 밑에 사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쭉 보여주시고, 여기 1차 뭐 이런 거쭉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저희 조정실이에요. 조정실. 여기는 저희 PD님들이 일하는 조정실이에요. 소리 괜찮아. 네. 저희가 조정실이고요. 거의 방송국 수준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좀 뒤로 가서 찍고, 여기가 십자가 촛불. 저희가 이거 오마이뉴스, 오마이 그 당시에 카메라 기자에게 받아서 십자가 그거를 저희가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그쪽에서 거기 있어요. 여기 이제 화장실을 가는 길인데, 이 양쪽을 좀잘 찍어주세요. 양쪽을 잘 찍어주시면 이게 여러분들 그 뉘에다리에서 봤던 그 7차 집회예요. 이 사진이.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11차. 저쪽이 1차부터 10차까지였고, 여기서 11차. 그 밑에도 보여주고, 이제 시민들 사진. 시민들 사진은 여기서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갤러리로 여러분들에게 다 만들어 놓고, 이게 국회에서 쭉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뒤로 빠지시고, 이게 여러분들 그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를 압박하는 거였고, 이제 이쪽 보시면 이제 우리 그 서초 항쟁을 빛내주셨던 많은 그 가수,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그 연사분들, 여기 보시면 진성준 의원님, 장청래 의원님, 우리 노정열 사회자, 이상호 기자님, 뭐 고유진 씨, 김남국 의원님, 강산의, 한영애, 이은미, 이승환이 어디 있어? 이승환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님,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요, 다양하게 갤러리가 있으니까 구경거리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12차 서초동 촛불 집회 때, 그쵸? 12차 촛불 집회 때그 지하철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12차에 이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12차 여의도 대첩의 부분 밑으로 가야 될 사진인데 메인 사진에 있다.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강식 선생님, 마야님, 푸나님, 네, 멋진 사진이죠. 그다음에 우리 백운종 선생님, 신재호 감독 도와주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갈까요? 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저희가 이따가 꽃다발이 누가 보냈는지, 꽃다발도 많이 도착을 했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는 스튜디오를 전부 조금 이따가 치우고 저희가 행사 기념식장으로 탈바꿈을 할 거예요. 지금 많이 오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끔 들리시면요, 그 어디에서보다 맛있는 커피, 따뜻한 저희 계곡본 여러분들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계곡스타에서 꼭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곡스타 커피 들려주세요. 네. 사랑해요. 네, 게타벅스 주인. 네. 게타벅스. 네, 노정열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